양치질을 곧바로 한 그룹은 전체적으로 세균 수가 크게 줄었다. 또한 나쁜 세균도 감소해 양치질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동그란 구형 세균이 가장 네. 치태에 먼저 생기는 기본적인 세균인데 네. 고수 자체도 많이 줄었고 네. 요 구형 세균이 조금 더 성숙하게 되면은 길쭉해지는 간형 세균이 생기는데 네. 고수는 어제에 보다도 훨씬 많이 줄어서 찾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마지막으로 양치질을 하긴 했지만 미루었다 자기 전에 한 그룹은 어떨까? 일단은 하긴 했으니까 아무래도 뭐 조금 나쁘긴 나쁘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자기 전에 이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양치질을 하고 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식후에 바로 양치질을 안 해서 그런지 세균의 수가 사실은 그렇게 별로 줄어든 것 같아 보이지가 않고 흥미롭게도 이 간형, 긴 세균들이 많이 있는데 얘네들은 특징적으로 치태가 안정화되고 성숙하면 발생하는 그러한 세균들인데 식후에 어느 정도 치태가 만들어졌고 그거를 바로 제거해주지 않으면은 이 저녁 식사로부터 자기 전 시간까지 그 몇 시간 안에라도 치태가 더 보완이 되면서 지금 작은 형태의 구형도 많이 있지만 긴 형태의 간형 세포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양치질을 자기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후에 바로 하는 양치질이 가장 효과적인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양치질을 저녁에 안 하고 잔다는 거는 치주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고속도로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누적이 되게 되면 이미 광화, 딱딱한 치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리 좋은 칫솔로도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점차 세균은 병원균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치과에 오셔서 저희가 사용하는 날카로운 기구라든지 뭐 초음파 기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깨서 내야 되니까 이러한 전문가의 도움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발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곧바로 양치질 하셨나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입속의 세균은 치아 표면에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곧바로 양치질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아있는 세균이 치태를 만들고 또 그 치태가 쌓여서 치석이 되면 웬만한 칫솔질로는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양치질을 해도 결국에는 잇몸병이 생기게 됩니다. 잇몸병 개선을 위한 양치질 방법. 어금니를 닦을 땐 칫솔을 잇몸에 45도 기울인 후에 약간의 힘을 주면서 이를 향해 회전압에 닦는다. 최소 5번 이상 반복한다. 앞니 안쪽을 닦을 때는 칫솔을 세워 하나씩 닦는 게 좋다. 어금니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순서를 정해 닦으면 빠뜨리는 부위 없이 골고루 닦을 수 있다. 치주질환이 심한 경우엔 잇몸부터 쓸어 올리는 게 좋다. 치아와 잇몸 사이로 칫솔이 들어가게 해 가볍게 진동을 주면 세균이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칫솔질 후 치아에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없애고 공기와의 접촉을 싫어하는 세균을 더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붓고 피나고 시리고 흔들리는데 20, 30대라고 해서 나는 괜찮겠지 하시면 안 되고 꼭 그때 치료를 받으셔야 자기 치아를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무조건 칫솔질은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경계를 닦으시는 겁니다. 어려운 양치질이 아니라 그냥 살짝 넣고 진동을 하면서 이동만 해주셔도 지금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닦이실 거고요. 여러분은 대부분 여러분의 생각보다 적은 시간을 양치질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시간을 재보세요. 분명히 30초, 길어야 1분일 겁니다. 저희가 권장하는 3분의 양치질은 절대로 되고 있지 않거든요. 절대로 자신 과만하지 마시고 칫솔을 살짝 기울여서 잇몸을 닦는 기분으로 잇몸 안을 닦는 기분으로 온 부분을 닦으면은 충분히 3분을 채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